이 시간은 몸의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 때문에 사망과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량하셨기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흙에서 온 약한 몸, 또 자꾸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싶은 타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구원받은 영혼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그 육체 안의 다른 법, 타락한 정욕, 또 쉬고 싶은 마음, 또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 이게 바로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다른 구원이 하나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바뀔 날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그러니까 예지하신 자를 예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소명, 예수 믿도록 이끌어주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는 의인,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미래의 예언은 과거형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타락한 성 바벨론, 음란한 성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물에 던져졌도다 하고 과거사처럼 얘기를 해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 너무나 분명할 때는 과거사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성경적인 용법을 예언적 과거라고 불러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처럼 쓴 것은 앞으로 분명하게 영화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과거사를 써서 미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몸은 참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낡아집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그랬어요. 낡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다리에 힘도 빠져서 걷기도 힘겹고 듣는 일도 옛날처럼 분명하지 않고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이도 약해서 씹는 것도 어렵고 손심도 없어서 옛날 잘 따던 병마개도 잘 안 따지고 왜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이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운명처럼 지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를 받지만 해방을 받았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고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하였을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 얘기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이 없는 사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찰나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 자기를 방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걸 모르고 평생 살던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은 뒤늦게 깨닫고 우리는 사형당할 마땅한 죄를 졌기에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세를 주관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못된 일만 했기 때문에 차마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했지만은 강도의 기도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 죽음의 잠을 자는 성도들을 깨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거기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뀝니다. 땅에서 온 몸이 하늘의 몸으로 바뀝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를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몰라봤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다. 치료 배척을 당했다.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했었는데 과연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집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30이 될 때까지는 목수 일을 하는 노동자이셨어요.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열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영인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리고 살과 뼈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과 뼈와 달라서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첫날 저녁에 무서워서 최후 만찬을 했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탁 오셨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지도 않고 탁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영인가 하실 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리고 아직도 못 믿는 그들에게 너에게 무슨 먹을 거 있냐? 여기 생선 한 토막과 떡이 있습니다. 달라. 잡수셨어요. 영은 먹을 수 없지만 부활한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하늘에 속한 몸, 영광의 몸, 강한 몸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병도 안 들어요. 거기는 이별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천사와 같이 죽음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그리고 영혼과 아울러 결합이 되는 이게 바로 몸의 속량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몸은 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화장을 해서 재를 만들어 뿌리든 땅에 묻든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라고 얘기했지만 원어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from the dust of the earth 그랬어요. 땅에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지만, 낙원에 가 있지만, 몸은 티끌로 흙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행위와 믿음이 나눠질 수 없는, 믿는 사람은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강조한 그 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는 티끌 속에 쉬던 몸이 영혼과 결합돼서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활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틈에 딱 나타나셨다가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예수님 없어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약해지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의 몸을 입을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지금 나 없을 때도 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그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혼의 구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루어질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강한 몸,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때가 바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구원은 육체와 영혼이 아울러 속량받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의 시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49절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주신 몸, 이 살과 뼈, 이 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처럼 하늘의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부활의 순서를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사로도 부활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영혼이 그냥 몸에, 땅에 있는 몸 안으로 들어와 살아난 것, 다시 말하면 소생한 것이지 성경적 신학적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하늘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입는, 이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후에는 그에게 붙은 자니,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in a twinkling of eye 그랬어요. 눈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하늘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모르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하늘의 몸,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 변화됨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죽었던 사람, 주 안에서 잠든 신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70년, 80년 땅 위에서 사는 이 나그네 삶을 여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그네 생활에 고단함과 피곤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나간다. 잠시 순간이다.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욥도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체부의 발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쉽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일을 사모하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몸, 영광의 몸처럼 바꿔주실 그날을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결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가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야만 머리 대신 주님과 완전한 결합,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린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바울사도도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건 중매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의인되고 예수님을 영적인 남편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결혼,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해 주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영원히 결합해 주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몸의 속량, 다시 말하면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흙에서 온 몸이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참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